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서울의 8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가운데 말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4번 청담 탱크와 5번 남산해별 그리고 7번 큐피드 베이브까지 3마리가 선두 그룹으로 가장 앞서 나와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1번 두손 장군과 2번 천군 바깥쪽으로 바짝 따라붙는 3번 키즈 에너지, 9번 플라잉 필리스와 가장 외곽에 크게 따라붙는 11번 스프링 꿈과 중한별 기수까지 중위 그룹에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하위 그룹 모습 보이는 3번 티즈 에너지와 6번 루나파루아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모든 말들 뒷직선 주로 오르내려들었습니다. 2마 신차 우세를 지켜가는 7번 큐피드 베이브와 김용근 기수입니다. 2위권 3마리 뭉쳐있습니다. 5번 남산해별과 빅투아루 기수, 외곽에 9번 플라잉 펠리스와 김동수 기수, 가장 바깥쪽에 11번 스프링 꿈, 2연승에 도전하는 11번 스프링 꿈이 4위권에서 뒤쫓고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4번 청담 탱크와 문세영 기수, 유일한 국산마로 출전해 있습니다. 중하위 그룹에는 12번 엘리트 라인과 다비드 기수, 2연승에 도전하는 12번 엘리트 라인이 중하위 그룹, 1번 두손 장군과 2번 천군과 김정준 기수도 중하위 그룹에서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3코너를 빠져나와 4코너로 진입하는 시점, 여전히 2마 신차 우세를 지켜가는 7번 큐피드 베이브와 김용근 기수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5번 남산해별과 빅투아루 기수, 6번 루나파루아와 바깥쪽에 4번 청담 탱크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가운데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는 7번 큐피드 베이브와 김용근 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혼전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곽에서 빠르게 좁혀 나오는 4번 청담 탱크와 5번 남산해별, 가장 외곽에 10번 1번 두손 장군까지 격차를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4번 1번 두 마리의 접전 가운데 1번 두손 장군과 장추열 기수가 정우익 쪽을 사이게 빛난 500승을 선물했습니다. 1번 4번 7번 3마리 앞섰던 서울의 패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터프맨으로 1등 할 줄 알았었는데 그 우리 두손 장군이 요번에 그 체중을 좀 많이 뺐어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했는데 한 30kg가 넘게 체중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켠으로는 조금 좀 염려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하고 몸도 가볍고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이제 적절할 때 아, 너무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그럴 때 1등을 해 줘서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낍니다. 100승, 200승, 300승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그 원동력이 되고 더욱더 이제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특히 이제 500승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조교사 데뷔 연도에 비해서는 500승 좀 빨리 한 편이기는 해요. 그 이제 우리 첫째로 이제 마주분들이 많은 투자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하는 관리사들 우리 그 팀워크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저는 좀 꾸준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도와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더욱더 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이제 5월 벌써 이제 연말이 다 되는데 그 내년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 모두가 다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그 좀 더 심기 일전해서 그 내년부터는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